야, 오늘 얘기할 거는 지금 다른 유튜버들도 그런데 제 이름으로 지금 유난히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메일에서도 이렇게 사기에 대해서 연락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캐시 한도.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빌려주는지. 비슷한 닉네임으로 그 계정으로 충전 해줄 수 있냐? 그리고 자기가 진격해놓은 또 따로 접근. 말 그대로 짜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정을 빌려준다. 템 다 털림. 없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캐시 충전은 제가 직접 하지 뭐하러 다른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캐시 충전을 해달라고 하냐? 절대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길마 닉네임 비슷하게 해서 사칭하는 사기가 정말 많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당하면 안 돼. 진격해놓은 본 캐릭이 와서 이래도 그냥 오케이? 이거는 그냥 진격해놓은 본 캐릭이 이래도 그냥 죽가라고 욕 박으세요. 나욕 박으라고. 나 절대 이런 짓안 하니까. 아니, 마이볼이 마을에 서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욕 박으면 어떡해. 자, 두 번째. 디코로 접근. 저 디코로 접근 안 합니다.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맨날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연락 옵니다, 여러분들. 그 한도 남은 사람 구하신다면서요, 디코로 하면서. 아, 새벽에 무슨 일. 저 광고예요. 내가 그냥 갑자기 나한테 디코로 전화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예. 다른 디코로 연락이 왔었나봐, 이것도. 아니요, 그 목소리도, 또 목소리도 은근히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디코로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 캐릭 들어와서 직접 귓말하지 않는 이상 못 믿는다고 하세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나한테 고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제발. 저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세상에 진짜 공짜 없음. 조금만 생각한 경각심 가집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